정우 씨한테 이제 딱 그 시나리오를 보낼 때 네. 아, 좀 아, 그래도 또 다른 일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정우다예요. 무조건 정우다였죠.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지금이니까. 어. 아니 감독님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이제 대본 보여주기 전에 저는 감독님과 너무 하고 싶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예. 시나리오 보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책이 책 자체도 너무 좋고 제 캐릭터도 연기적으로 제가 도전해야 될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배우로서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욕심이 나는 거죠. 근데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식으로 내가 멋있고 근사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 멋진 네. 좋은 분이시네. 그러니까 위에 너무 위해 주고 싶으셔서 저를 너무 아끼고 그 애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것만으로도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동기부여가 더욱더 이렇게 막 쌓여 가는 거니까 그런 근데 너무 감동이다. 느낌이었어. 그냥 줄 수 있는데 예. 너무나 정식으로 제대로 예, 프로포즈 하고 싶다. 그야말로 우리 스타가 된 정우에게 제대로 이 시나리오를 건네주고 싶다. 강윤희 씨가 정 오빠 감독님 보시는 눈이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그래도 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케미의 두 분이 진짜 이웃 사촌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